아니, 갑자기 시작하는 거야? 야,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자, 이 게임은 누구를 위한 알케미스트라는 게임이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제목 치시면 나오실 거예요. 저는 컴퓨터를 통해서 애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로 돌리고 있습니다. 별점 4.1짜리 게임이고 다운을 굉장히 오래 받더라고요. 리니지 못지않게 받았어요. 그리고 다운을 받자마자 이렇게 시작이 됐죠. 아, 골 때리네, 진짜 게임, 아. 아, 로딩을 또 받아? 아, 다운을 처음에 받고, 게임에 들어간 다음에 한번더 받았어요. 그리고, 아, 말을 한 다음에 설명하고 시작해야겠다 누르니까 또 받더라고요. 그것도 꽤 오래. 세번 받았는데, 턴제 게임이라고 합니다. 저잘 모르니까 같이 한번 즐겨보죠. 僕らはもう同じ道を歩んでいけないのか。이거 시작할 때 설명 나왔었죠? 저 기억 안 납니다. 안 읽었어요. 아, 맞아, 맞아. 이거 다운받을 때 설명 나왔는데, 연금술의 힘을 쓸수 있는 데가 제한이 돼 있는데, 어디서 이게 개발을 했는지 해서, 개나 소나 다 쓰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났다고 합니다. 붉은 무리가 주인공이겠죠? 아, 노래 약간 귀 아프다. 제목이 알케미스트니까 연금술이 이 게임의 메인인 것 같은데. 보기에 마법 같은 게 있네요. 아, 근데 칼만 들고 싸워서 마법사 같은 거 없는 줄 알았는데. 야, 유희왕인데 거의 대사는. 턴제 게임으로 이런 식으로 턴제라는 옛날에 게임이랑 비교를 하자면은 그 파랜드 택틱스 그런 계열 게임이랑 비슷하죠? 근데 어떻게 잠깐만 이동 이렇게 하는 건데 아 이렇게 그냥 해도 돼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어? 얘 죽이는 거니까 얘한테 공격을 하죠. 그리고 어택을 넣어주면은 히트 93% 확률로 84의 데미지를 입힌다. 체력이 130인데 84나 입혀? 어떻게 하는 거죠? 아니, 오케이 하면 되나? 취소. 공격. 오케이. 아, 이렇게 한대더 때리면은 얘 턴인데 다음은. 그래, 주인공 혈도 훨씬 세다. 일본 게임이 다 비슷하죠. 이러죠. 괜히 들어간 것 같은데? 야, 그 캐릭터가 너무 구분이 안 가. 아,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주인공 캐릭터만 컨트롤하는 거고 나머지 그냥 알아 싸우네요? AI는 신경 써서 만든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든 거 보니까. 아, 이런 게임은 AI 멍청하면 욕 되게 많이 먹거든요. 내가 안 죽는다? 뭐 얘만 잡으면 되는데 왜, 뭐 하죠? 어이가 없네 이거. 뭐야? 업데이트 점검 중이라서 타이틀 화면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거 또 뜨면은 강제 종료하자. 뜨니? 그치. 강제 종료하고. 왜 이러냐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로딩 되게 길었거든요. 평점이 4.1인데 게임 되게 괜찮은데 뭐 문제가 좀 있대요. 댓글에는. 자, 이렇게 해서 나를 위한 알케미스트라는 게임이었고요.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거를 알수 있었네요. 자, 그럼 재밌는 게임이니까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이만 뿅!